지금 응급실 문을 아예 닫는 것도 생기고 야간 진료도 못한다고 하고 그야말로 붕괴 직전인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군의관 투입. 신인규 대표님, 네. 군의관을 투입한다. 이게 이제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형식인데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우선은 지금 의료 대란이 이제 붕괴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속도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아무래도 사람의 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의료진들도 이제는 버티기가 좀 힘들다라는 게 명확한 사실 관계일 것 같고요. 이 군의관을 뺀다라는 문제가 한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응급실에 전문의들이 없으니까 또 전공의들이 없으니까 아예 체계가 돌아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체계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 아무리 그 군의관들을 갖다가 넣는다 하더라도 뭐 군의관들이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이게 본질적인 해결책이 지금 될 수가 없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또 하나는 군대에서 군의관들이 의료 행위를 하는 건데 그럼 군인들은 지금 뭐 건강에 이상이 없습니까? 군인들도 아프면 치료받고 국민들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복무를 하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의료적인 지원, 의료적인 자원으로 쓰이는 군의관들을 빼서 민간에 넣는다? 이거는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또 다른 문제만을 더 낳는 저는 굉장한 미봉책이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군의관을 투입하면 군대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군대는 추석 때 별일 없습니까? 어떻게 이걸 대책이라고 그냥 그런데 저는 정말 걱정되는 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장윤미 변호사님.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응급실에 군의관을 왜 투입하는 겁니까? 앞뒤가 맞지 않고요. 제가 의사분한테 들었어요. 그러면 군의관이 응급 현장에 배치가 되면 이 사태가 과연 풀리느냐? 풀릴 수 없대요. 응급 환자는 정말 여러 양태가 있고 수술을 일단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잠깐 임시로 왔는데 요즘 소송 같은 거에 대한 어떤 걱정 그리고 두려움도 상당히 커서 적극적인 진료를 하지 않을 거랍니다. 자기가 거기 소속도 아니고 잠깐 나왔는데 무리하게 어쨌든 환자한테 정확한 수술 같은 것까지는 바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임시 방편이라는 거고 지금 저는 정말 두려워요. 어제도 제가 집에서 아이가 이제 그 짐볼 같은 걸 타면서 이렇게 놀길래 이렇게 엉덩방아를 찍길래 하지 말라 그랬어요. 뒤로 넘어가서 혹시라도 다치면 지금 응급실에 갈 수가 없다. 지금 보니까 서울에서 손가락이 좀 다친 아이가 영종도 가서 시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수술을. 그럼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이렇게 체감되도록 추석 때는 또 사고가 당연하지만 이동량도 많고 해서 늘어납니다. 응급실이 그냥 문을 닫는다고 하고 셧다운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이 정부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제도 제가 박민수 차관 인터뷰 내용을 보고 아니 2천 명 이거 과학적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과학적이라고 몇 번을 말했냐고 반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정부가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지 이제는 저한테도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슬슬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겨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프지 말아야 한다는 건데 우리가 아프고 싶어서 아픕니까? 그러기 위해서 병원 있고 의사가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지금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 충주병원 여기 응급의료센터는 인력이 부족해서 이미 야간이나 주말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 상황인데요. 여의도 성모병원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지금 응급실 야간 운영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대 목동병원 응급실도 오늘부터 응급실을 지금 제한 운영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응급실이라고 하는 게 24시간 찾아가는 곳 아닙니까? 야간에는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야간에 더 아프고 응급 환자가 그때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 환자분들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많은 그 가족분들 마음이 타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저도 요즘에 운전하다 보면은 그 응급차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니 응급실을 갈 수가 없으니까 자꾸 이곳저곳 돌다 보니까 당연히 도로에서는 더 많이 마주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럼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의사가 없어졌습니까? 올해 2월까지만 해도 아무리 필수의료 문제 있었고 그거 개혁하자고 사실은 의대정원 문제도 들고 나온 거거든요. 무리하게.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 의사가 없는 것도 아닌데 정부가 무리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과 아집과 독선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이 지경으로 망가져 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고집을 내려놓고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지금은 수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습을 해도 지금 너무 늦었고요. 이미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는 다 부서져 버렸기 때문에 다시 복원이 어렵다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근데 저는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의 그 고집이 국민의 생명보다 더 값어치가 있습니까? 살고 죽는 문제보다 그 고집 하나가 더 귀합니까? 아니, 자기 고집 하나 지키자고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그걸 방치하는 대통령이라면요, 그 자리에서 연봉 2억 8천씩 받으면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들한테 피해만 주고 고통만 주고 불안만 주는 대통령이 뭐더러 그 자리에 월급 받고 뭐 술만 먹고 있는지 뭐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민폐, 피해 이것만 줄 수 있겠습니까? 본인은 지금 뭐 걱정이 없죠. 주치의만 해서 몇십 명이라고 하니까요. 그렇지만 고집 부릴 걸 부려야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이걸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보고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병원 뭐 다녀봤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지금요, 정부에서 발표하기로는 응급실 409곳 가운데 406곳의 99%가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이따위 소리랍니다. 의료계는요, 지금 문만 열었을 뿐 상당수가 의료진이 부족해서 진료를 축소하고 있다. 이게 현실이고요. 의사는 어떻습니까? 응급의료기관 전체적으로 평시 대비 73.4%가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료계는 권역응급센터만 보면 910명에서 513명으로 반토막 났다는 겁니다. 어떤 게 더 사실에 부합하겠습니까? 장현미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면 구급차 안에서 병원을 못 구해서 출산을 합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낳아서 알지만 정말 소름이 끼쳐요. 그 뉴스를 보면. 왜냐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좀 아니까요. 온열 환자 40대 남성이 지방에서 쓰러졌습니다. 계속 뺑뺑이를 돌아요.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 환자 너무 멀리 이송돼서 또 만 몇 살이죠? 3, 4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여자아이가 고열에 시달려서 지금 빨리 응급실에서 긴급 구조를 받아야 되는데 못했어요. 1시간이 지체됐다고 합니다. 아이 지금까지 혼수 상태예요. 아, 이걸 정상이라고 표현하는 건 비정상입니다. 이게 잘 가동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제 주변에 이제 배우자가 의사인 분이 있는데 응급실에 계시나 봐요. 온 집안이 그냥 마비입니다. 지금 완전히 방전 상태예요. 환자가 쏟아져 들어와도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냥 사표를 쓴다는 거예요. 그냥 병원 현장에서 이탈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맞고 이 반개혁 세력에 주저하면 안 되고 더더군다나 어떻게 사회부총리가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의사가 적입니까? 무찔러야 된 그런 대상인가요? 뭐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도 문제의식이 드러났다고 하니까 그 해명은 또 뭡니까? 아, 적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인가요? 그 현장에서 이해를 못해서 그랬던 거예요. 이거 정부가 어쨌든 대책을 내놔야 못하면 여야라도 어쨌든 시급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 정부에 대한 의료 개혁과 관련한 기대치는 지금 국민들한테는 사라졌습니다. 의문만 그리고 의혹만 그리고 두려움만 가득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개혁에는 저항이 따른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대통령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 진짜 의료 개혁 맞습니까? 의료 현장 부셔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개혁이에요? 아니, 부동산 가격 잡기 어렵다고 하니까 정부가 아파트 다 부셔버리면 됩니까? 그게 부동산 값 잡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문제를 갖다가 문제로서 해결해보겠다라는 완전히 이거는 비상식과 완전한 지금 거의 합리적인 거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전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 고집만 부리는가. 지금 한동훈 대표조차도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만 동의하는데 국민들이 다 반대하는 게 개혁입니까? 본인을 돌아봐야죠. 저는요, 의료가 사람이 들어오면은 뭐 3일 두면 살릴 수 있습니까? 딱 그때 30분 안에 살려야 되는 그게 골든타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이 상황도 골든타임이 지금 거의 다 지나가 버리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책임감 가져야 되고 뭐 공보위 갖다 낸다, 군의관 갖다 낸다, 내지는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들 돈을 뭐 몇 배도 올려주겠다. 아니, 사람이 기계입니까? 뭐 사람이 돈만 주면은 자기 디스크 다 나가는데도 거기서 일합니까? 아주 사람을 물질적으로 도구화시켜서 보고 있어요. 아주 근본이 저는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다 대통령 때문 아닙니까?
아름다운 동행님, 응급실을 못 가니 말 못하는 신생아가 밤에 열이 올라 잠을 못 자고 끙끙 앓는 소리를 하는데 눈물이 나고 걱정이 돼서 온 가족이 열 시키면서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동네 병원에서도 방법이 없다고 해열제만 지어줬습니다. 피양할배님, 국회에 참석해서 국회 개원 축하 메시지를 해야 될 대통령이란 자가 외국 고위 관리 초청에서 마누라 생일 축하 파티를 했다는 기사를 보고 이런 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들 수준이 대한민국 국가 수준이구나. 조센징은 절대 1등 국민이 될 수 없다라는 일본 사람들의 지난 시절 말들이 새삼 떠오른다. 그 파티 비용 혹시 내가 낸 혈세 아닐까? 개원식 날 그랬대요? 그 김건희 씨가 뭐 생일이라 그래가지고 그 꽃다발을 미국 상원 의원을 통해서 받는 장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 뒤에 얼굴만 사진에 좀 나오는데 웃고 있더라고요. 웃음이 나오는지 뭐 웃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 내보내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저는 심각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조국 대표도 그거를 밝혔네요. 네,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개원식에 불참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생활 파티를 하는데 이런 대통령과 영부인은 정말 본 적이 없다, 역대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니 국회 개원식에 국회가 망가져서 못 가겠다라고 하는데 오늘 조선일보 칼럼이 나왔더라고요. 김영 이제 기자가 칼럼을 썼는데 이명박 대통령 그때 소고기 파동 때문에 박수도 막 못 치고 사람들이 막 어떠한 이런 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 피켓팅을 하고 그때 이제 정의당 같은 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는 겁니다. 오히려 야당 탓을 하는데 야당한테 빌미를 준다는 거예요. 협치, 화합 이런 거 말로만 하는 대통령은 국민이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무슨 중요한 일정이 있었나 했더니 김건희 여사 떡볶이와 제육볶음을 차려놓고 미국 상원 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반응도 나왔더라고요. 아 이런 의미 있는 생일 잔치는 처음이었다라고 하는데 아 대통령이 갈 자리는 과연 부인의 생일 자리였을지 국회 개원식이었을지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실지. 저는 개원식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자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광복절 기념식 때 못 가셨거든요. 그걸 이제 꼬투리 잡아서 아마 대통령실이 안 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하던데 아니 우원식 의장이 일부러 안 갔습니까? 끝까지 가려고 하다가 완전히 뉴라이트 이상한 사람들을 갖다가 앉혀놓으니까 갈 수가 없어서 광복 회장님도 그렇게 반대하시니까 못 간 겁니다. 항의의 차원에서. 그러면 역으로 국회의장이 안 왔으니까 나도 안 간다? 아니 국회의장이 국가 원수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66조 1항에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 되어 있어요. 본인은 국회의장보다 의전서열 위입니다. 설사 국회의장이 안 왔다고 하더라도 그걸 맞대응해서 안 간다라는 발상 자체가 본인이 국가 원수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행정부 수반만 할 것이고 나는 대통령직 관심도 없다. 뭐 관심도 없다고 본인이 옛날에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그렇게 대통령 하기 싫고 김건희 여사랑 생일 파티나 하고 대통령 놀이에 빠져 있을 거면은 지금이라도 내려오라 이겁니다. 왜 대통령 일도 안 할 거면서 관심도 없는 사람이 그 자리 차고 앉아가지고 국회 뽀개놓고 의료 뽀개놓고 검찰 뽀개놓고 나라 부수려고 그 자리에 가 있습니까? 살다 이런 대통령 처음 봅니다. 국회 개원식은 가야지요. 안 간 전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원식을 안 가고 안 가면 그냥 앉아나 있지. 생일 파티를 해줍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이 들어왔는데 김용범님께서요. 앵커님 저 지금 집사람 정열이 다 죽어갑니다. 대구 경북대 병원인데요. 경남 함양에서 1시간 30분 걸려서 여기 왔어요. 원래대로 하면 진주 경상대 가야 하는데요. 119 왔다 가는 경우도 많이 있네요. 아우 저 죽겠습니다. 예. 예, 김용범님 지금 그래도 다행히 이제 경북대 병원 오셨으니까 예, 빨리 나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탄만 하고 있을 때 아니죠. 오늘 민주당 이건 저는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의료대란 비상협의체를 긴급히 제안했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일단 여야정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비상협의체를 제안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고집 피울 때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에 대통령과 정부도 동참하길 촉구한다. 그리고 장윤미 네. 변호사님 뭔가라도 해야죠 지금. 지금은 뭐라도 해야 됩니다.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는 날이라 거기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주목이 되고 있었는데 방금 전해진 소식이 우리 그렇다면 이 행정부가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라도 하자. 의료대란 비상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여야정이 함께 의사협회의 이야기도 같이 해보자. 지금 여러 단위로 논의가 모아지지가 않고 정부에서는 이것도 일관성이 좀 있는지 의문인 게 계속해서 뭐 한동훈 대표가 올해는 그냥 두고 그럼 내후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이거를 물러서거나 원점화하거나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는 뭐 완전히 단칼에 그 제안을 거절을 했는데요. 일단 정부안으로 마지막에 좀 나온 최근안을 보면은 이 내년도 2025년도 입시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가 없고 이걸 원점화하면 너무 큰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 내후년에 대해서는 좀 조율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을 두고 특히 국민 생명권이 담긴 걸 갖고 정치를 하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해야 돼요. 의사협회도요. 지금 입장은 분명한 것 같더라고요. 내년도 의대 정원 1,509명 증원한 거 0으로 돌려라. 그거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거는 현실인식을 제대로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니까 이면택 의사협회장 비대위 체제로 가동해야 된다고 최근에 선거까지 붙였습니다. 표결에까지 붙였어요. 물론 부결됐지만 의사협회 내부의 지도부도 일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분열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의사들한테는 좋습니까? 그러면 의사들의 어떤 복리에는 증진이 지금 가해지고 있나요? 전혀 아닙니다. 이제는 한 테이블에 민주당과 함께 논의를 해야지 이거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동훈도 그래요. 그동안에 의료 이거 유예하는 그 안을 얘기를 안 했으면 몰라도 그런 얘기를 해온 마당에 여야 대표회담 때 최소한도 그거라도 빨리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여야 대표회담 때 의제 채택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 때 채택을 했어요. 일방적으로라도. 그러니까 그건 참 잘한 일이라고 저도 보고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는 말 입만 살았는데 말은 잘하는데 결국 끝에 가보면 늘 대통령실 입장을 옹호하는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한동훈의 그 국민 눈높이 정치라는 것이 사실은 윤석열 눈치 보는 정치 아닌가. 대통령실만 의식하면서 결국에는 국민들 앞에 이미지만 합리적인 이미지만 본인이 얻어가려는 거 아닌가 싶고요. 정부가 최근에 이 비상상황이 조금은 인식을 됐던지 무슨 뭐 의료계 의견을 들어보는 기구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니 기구를 먼저 만들고 논의를 한 다음에 의대 정원 증가를 얘기를 했었어야지 일을 다 거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부에게 더 이상 기대할 거 없다라는 오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의견에 동의하고요.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오히려 정부를 견인하고 끌어내고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바르게 견제할 수 있는 전 여야정협의체 빨리 만들어서 전 정부가 해야 될 일을 국회라도 두 발 벗고 나서서 빨리 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라도 해야 합니다. 지금 보통 비상시국이 아닙니다. 비난만 하고 있자니 너무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제안을 했는데 4년 중임 개헌하자라고 하면서 개헌을 정식으로 꺼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계속 지금 임명을 하느냐 이렇게 비난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건 우리가 지금 대통령 인사와 관련해서 다음으로 다뤄볼 거니까요. 그때 다뤄보기로 하고요. 남자친구 상식이님 군인은 아프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나 봅니다. 아프면 항명인가요? 군의관 빼놓으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조은대이님 30분 전에 외손녀가 태어났어요. 그래도 계속 다니던 병원이라 다행입니다. 아유 참 천만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순산하셨겠죠? 조은대이님 예 축하 선물로 제가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의료와 관련해서 더 얘기해봐야 마음만 많이 아픈데 지금 주요 보수 언론들도 다 의사 돌려막는 정부가 문제다라는 사설 쓰고요. 군의관 급파한다고 의료 공백 어떻게 완화하냐.
심지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건 돌려막기다. 중증 환자 치료 못한다.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보건복지부 차관 말. 이를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당장 구급차부터 타보기 바랍니다. 대통령 가봤다는 거 아니에요. 가봤다고. 어? 제가 앞에서 정치 얘기했습니다만 아무것도 모르는 자를 거기다 앉혀놓고 복지부 장관 지난번에 바꾼다고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그걸 또 그냥 가요. 복지부 차관이라는 자는 더 가관입니다. 나서서 문제를 풀어야 될 사람이 하는 것마다 의사들 비아냥거리고 깐죽대고 그놈의 면상 볼 때마다 어떻게 저런 자가 저 자리에 있나 그런 생각하는 국민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사람들 쓰는 것 보면 참 가관입니다. 가관.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장관들 이렇게 그 청문회를 할 때 꼭 물어보는 말이 있었어요. 5.16 어떻게 생각하냐.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딸이니까 5.16에 대해서 쿠데타라고 얘기를 못하고 뭐 딸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래도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관료 또 국무위원이 되려면 역사의식은 확실히 하죠. 그래서 당신 5.16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는 게 꼭 단골 메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꼭 그 인사검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절차를 거칠 때 물어본다는 말을 들었어요. 5.16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그때 비서실장이 다 인사를 책임졌으니까요. 요즘에는 아마 그렇게 물어보는 거 봐요. 당신 언제가 건국절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생각,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 사람들만 꼭 심어놓는 걸까요? 어떻게 되는 사람마다 다 역사 인식이 이렇습니까? 두 번째로 이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